따뜻한 날씨에 개장을 한주 미뤘던 강원 도내 스키장들이 기습 한파에 속속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평창의 스키장 두 곳엔 개장 첫날부터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스키장들은 코로나19로 제한이 많았던 지난 2년과 다를 거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눈부시게 펼쳐진 새하얀 설원 위의 슬로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줄다름질 칩니다. 쉼 없이 혹한의 바람을 가르면서 눈을 제치고 절묘한 각도로 꺾어지르며 종횡무진 설상을 누빕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찔하게 스키 실력을 뽐내고 자유자재로 보드를 회전해 묘기를 선보입니다. 눈은 생각보다 이제 오픈 첫날치고 상당히 좋아가지고 되게 보드 즐기는데 좀 무리 없이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1년 동안 참았다가 타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되게 사람도 많이 오고 되게 활기차고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날씨 때문에 개장을 한 주 미뤘던 강원도 내 스키장들이 앞다투어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의 휘닉스파크와 용평리조트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다른 곳들도 다음 주까지 잇따라 손님을 맞을 예정입니다. 개장 첫날 두 곳의 스키장에만 2천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았습니다. 코로나19 3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 개장이 가능해지면서 스키장들의 기대도 큽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에는 연말 연시에 아예 영업이 중단돼 타격이 심했고 지난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직 개장 초반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지난 두 시즌과는 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 스키장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시즌권 판매량이 25%가량 늘었습니다. 이용객들도 지난 2년과 달리 자유를 만끽합니다. 일단 마스크 안 쓴 게 차이가 일단 좀 큰 것 같고요. 네, 답답한 게 없고 네, 너무 좋아요. 최고입니다. 급증한 여행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스키장들의 고객 유치전 또한 이벤트 등을 앞세워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